청사빠 선수 김보름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6강 첫 경기이다 보니까 살며시 제가 바닥에 눕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홍사빠 소희 선수입니다. 아, 우리 막내죠. 마지막 깡으로 해보겠습니다. 막내 한탕. 자, 16강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뭐 신장은 두 선수가 또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전적이 2승 2패로 같습니다. 승률이 같아요. 그대로 다른 사빠만 쳐. 아, 확실히 달랐어요. 사빠를 잡을 때부터 다르다는 게 느껴졌고 그냥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 2주 전에 소희 씨가 아니었어요. 자, 허리 사빠 잡고. 허리 사빠 많아요. 허리 사빠 많아. 흥분 없어요. 들어와, 셋! 준비! 자, 들어갑니다. 보직이 들어온다. 자, 자세 좋아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돌립니다. 자, 돌립니다. 상대의 체력을 최대한 바닥이 나게 버텨보려고요. 자, 소희 만만치 않아요. 소희 만만치 않아요. 자, 들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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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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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기 아~ 갑니다. 배지기 아~ 갑니다. 아, 넘어갑니다. 김보름 승리. 지금 보면 소희 씨가 이 밧다리와 배지기를 당하기 위해서 오른다리를 빼면서 중심점이 잘 움직여졌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 중심점의 키포인트가 기술이 주특기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반대쪽으로 오른 배지기로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줬죠. 아, 근데 소희 선수가 잘 버티네요. 네. 뭐 하세요? 지금 다리 사빠 이래 잡고 있는 거 알죠? 오케이. 너무 힘들었네. 정신 차리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최대한 16강, 8강 이런 경기에는 힘을 안 빼고 경기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그 출발부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침착하고 앉아봐요. 이렇게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요? 연못 쪽에? 어차피 이렇게 잡고 자기 들어오니까 그거 한번 해봐요. 오금 잡고 오금 하고 들어올려서 안다리도 괜찮아요. 자, 김보름과 소희의 대결. 이번에 김보름이 이기면 8강 진출, 소희가 이기면 제3경기를 치릅니다. 일단 첫 번째 판 이겼지만 약간 위축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많은 체력을 썼고 힘을 썼기 때문에 쉽지 않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약간 두 번째 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홍사빠 아직 잡지 말고 도망가면 안 돼. 홍사빠 그대로 빠지면 다가가야 되는데. 당황했어요. 그렇게 빡시게 하니까 이제 김보름 선수는 말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름아 가자! 들어와서 멈춰 그대로 준비! 멈춰 그대로 준비! 앞다리 친다! 자, 들어올립니다. 자, 들어요. 오! 힘이 좋아요. 좋아, 좋아. 자, 들어올립니다. 자, 들어요. 오! 힘이 좋아요. 좋아, 좋아. 치기를 당해? 우와. 이게 말이 됩니까? 우와. 잘한다, 소희 잘한다. 숨 좀 쉬어, 숨 좀 쉬어, 숨 좀 쉬어. 집중해, 집중해. 한 번 더 이겨야지, 한 번 더 이겨야지. 한 번 더 이겨야지. 이 경기를 통해서 제 자신한테 놀렸어요. 제가 넘어가려고 할 때 되치기로 팍 돌렸어요. 계산을 딱히 했다기보다는 정말 본능적으로 절대 지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그냥 온 몸에 지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사람의 그 본능으로 딱 되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먹힐 것 같았어요, 느낌이. 힘을 딱 줬는데, 어? 버티네? 이렇게 딱 느낌이 왔어요. 어깨로 힘을 끝까지 줬어야 됐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되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상당히 당황했어요. 저기는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요, 이제. 네? 이기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판 지게 되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급하게 들어올 거야. 삿바 많이 먹고 삿바를 최대한 멀리 주고 멀리 잡아야 돼. 알겠습니다. 네. 아, 그게 참 할 수 있다. 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까지 온 이상 어디로 물러나요, 제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 뭐든 해보자.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또 이 1대1이란 게 심적으로 확실히 편하지가 않아요. 제 3경기를 통해서 8강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자, 김보름 선수가 16강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말릴 필요도 없어요. 자신감 있게! 자, 경기할 수 없습니다. 셋! 오, 손목 뒤집어진다! 준비! 아, 이제 소희도 안 붙어요, 이제. 자, 소희. 맞대응하죠?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야, 소희야! 소희야! 힘을 딱 줬는데 안 달려오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잘 버텼는데 네. 여의치 않으니까 손기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소희 선수가 이번에도 먼저 손기술을 하려고 손을 놓고 허벅지를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 김보름 선수 본인이 또 잡으면서 힘으로 이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네. 소희 선수가 수비로 손을 끄고 도망가다 보니까 네. 이 두 손이 다 잡힌 상태에서 어찌 죽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안 따리를 걸어버렸어요.